안녕하세요. 앵세카페 버드리 전지자입니다. 아, 오늘은 티노 엄마하고 우리 직원분 고민님하고 우리가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각자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티노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드리 전지자 직원 고민입니다. 아, 오늘은 그걸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처음 앵무새를 기르시는 분한테 필요한 점이 어떤 건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마리를 기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몇 종류 기르고 계시죠? 다양하죠. 소형조부터 대형 친구들까지 해서 포뉴왕, 네. 카이큐, 네. 그리고 뉴기니아, 네. 청근강, 코카투. 네. 이제 그렇게. 네, 이쪽 본인님은. 저는 이제 모란. 모란, 페이커, 카이큐, 코카투, 펜세기까지. 둘다 다섯 종류씩인데 길러보니까 다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를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먼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일단은 그 키우시는 집사님들하고의 이런 성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소극적이고 조용하시고 되게 이렇게 막 그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조금 네. 충족을 하신다 하시면 왕관이나 조금 조용한 친구들 네. 조금 이렇게 활동성이 많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이제 추천해드리면 좋죠. 근데 이제 뭐 이럴 때면 막 부작스럽게 하루 종일 움직이고 막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네. 먹고 싸고 뒤집어지고 까불고 난리치는 카이큐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이제 조용하신 집사님한테 이제 갖다 줘보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기절해버리죠. 체력적으로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이 그러니까 있으면 누가 키울 것인지 연령도 맞아야 되고 네. 성격도 맞아야 되고 네. 그런 것들? 그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냥. 아, 가장 기본인 거다. 거기서 이제. 그럼 보미님은 이제 여러 마리는 모란 앵무부터 길러봤으니까 그쵸. 네, 어떤 걸 추천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뭐 추천드린다기보다는 저랑 제일 성격이 맞았던 건 페이커인 것 같아요. 아, 페이커. 네, 왜냐면 소음 문제는 솔직히 뭐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네.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기도 하고 키우면서 어려움도 그렇게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선적으로는 제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 호응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케이커가 아닐까. 케이커? 난이도라고 좀 표현하기 그러대. 난이도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제일 쉬웠어요 사실상. 케이커가? 네, 케이커가. 그럼 우리 매니저님은? 저는 카이큐. 아, 카이큐. 저는 흥이 넘치거든요. 아, 흥이 넘치거든요. 그렇죠. 네. 성격이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제가 늘 즐겁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뭐 텐션업이 돼 있고. 그렇죠. 항상 입을 맞아요. 가만히 말이 있지 많아서. 못하니까.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초보자한테는 뭐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초보자용 뭐 앵무새. 그리고 뭐 중급자형 앵무새 뭐 그렇게 나뉘어진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나이들 그런 거는 연령대에 따라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작은 큰 종이를 할지라도 네. 조금 이런 입질이라 그러죠. 이렇게 부리 힘이라든지 네. 이렇게 무는 거라든지 그냥 무는 게 아닌데 입만 살짝 대기만 했는데도 크게 이렇게 데미지가 크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뭐 미취학 친구들 요즘은 이제 개 고양이를 넘어서서 반려 문화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작은 어린 친구들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막 여기저기 정보를 이렇게 검색해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막상 이렇게 이제 의욕이 넘쳐서 키우고 싶어서 큰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도 이 아이들의 그 부리 힘이라든지 네. 이런 살짝 잡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은 이제 피부가 연하잖아요. 네. 약하고 그래서 조금 큰 아이들은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카이큐나 그런 아이들이 애들은 장난친다고 살짝 그렇죠. 갖다 근데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 뭐 난이도가 있다든지 뭐 이를테면 뭐 얘네들이 키우기가 엄청 어렵다든지 위협적인 네. 아이들이 아닌데도 네.
아이들 이런 손이나 이런 연약한 그런 피부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이들이 많이 흉터나든지 이런 것들이 남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러면은, 그럼 매니저님 말씀은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그림이 좀 약하고 그런 종을 따지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작아지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맞네요. 그런데. 근데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뭐 사랑 앵무 같은 경우는 아이들 텐션을 못 쫓아가서 아이들이 먼저 지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도 하죠. 네, 예. 왕관 앵무 같은 경우도 너무 순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그러기도 하겠네요. 네네네. 근데 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상처 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흉터가 남으면 아이들도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고민님 같은 경우는 뭐를 추천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매니저님처럼 네. 조금 이제 애기가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네. 가정의 집에서는 솔직히 사람 성격들도 다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주인 성격에 따라서 앵무새 성격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이 제정신이 좀 아니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애들이 항상 있죠. 그렇죠. 솔직히 저희 말로 크레이지 모드 그렇죠. 그렇죠. 나이도 애들이 조금 이제 그냥 나사가 빠졌다고 하죠. 맞아요. 좀 케이코가 케이코답지 않고 약간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맞아요. 좀 맞아요.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오셔서 가장 쉬운 아이가 뭐고 이제 뭐 가장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제가 성격이 이제 이렇게 조금 이런데 좀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맞는 이런 성향에 요즘 이를테면 이제 우리 앵무새한테도 우리 이러잖아요. 야는 MBTI에서 이 나이 아이 나이 아 우리 형님 아는 코카토도 나나 같은 아이들은 뭐시요? 그거 뭐예요 그거? 아이인가? 아이요. 아이죠, 아이. 소심하고. 그렇죠. 우왕청심은 처방이 그런 코카토가 있는가. 반면에, 우리 연지처럼 하루 종일, 안녕하세요, 아빠, 하고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나나라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나라는 코카토가 있는데, 그 코카토가 성향이 완전 소심해요. 병원에 갔는데, 얘는 청심한 처방을 받은 애거든요. 그만큼 소심해요. 저희는 이제 그 아이가 혹시라도 이렇게 소심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되게 막 겁내하는 것이 혹시 뭐 이렇게 안에 이런 뇌가 쪽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데리고 가서 병 검사부터 시작해서 세균 배양 뭐 이런 거 싹 검사를 했는데 너무 멸균 상태래요. 멸균. 네. 거의 그 응가가 세균이 하나도 없대. 대신 사람으로 말하면 그 심리 안정 그런 우왕청심원 그런 것을 그냥 처방해 주더라고요.